부동산 꿀팁의 김 사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황리에 있는 앞전망의 뷰가 멋진 그런 전원주택 부지, 기촌주택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지금 현장에 왔거든요. 지금 우리 땅 그 옆으로는 지금 현재 2차선 정도 폭의 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땅은 앞 전망이 좋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지도하고 하늘 지도를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백진면 봉황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기촌주택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진면 소재지입니다. 우리 땅에서 백진면 소재지까지는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들 사무실 있는 성주 읍내입니다.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서북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백진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약 16분 정도 저는 걸렸습니다. 15, 16분 정도 하면은 도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한 20분 정도 하면은, 전체를 20분 하면은 성주읍내에서 20분, 성서계대 한 50분 정도 전체를 와도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땅에서 인근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낚시가 될 만한 곳이 봉학교수시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낚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물 땅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 땅 앞으로 실개천이 걸어서 한 2분, 3분만 하면은 실개천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급수 계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에 놀기 좋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얼마 안 걸립니다. 조금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하면 바로 계곡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계곡 깔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급수에서만 사는 민물고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앞에 계곡이고 뒤쪽으로 보면은 산이 딱 받쳐줍니다. 봉학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빌무산이라고 하네요. 빌무산이 받쳐주고 앞에 계곡이 딱 흘러가는 배산 임수격의 명당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요 포인트가 이 바운다리가 지금 그 전원주택 부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설명해야 돼요. 자, 하늘 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늘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그 요렇게 이제 영상을 보니까 지금 우리 땅 뒤쪽으로 산소가 하나, 둘, 셋, 네 구의 산소가 있었었는데 완전히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는 지금 산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이시죠? 하나, 둘, 너 쌍봉 할매 뭐 양쪽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산소 이장은 완료를 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1번, 2번, 2번이 우리 땅이잖아요. 1번은 이렇게 잘렸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2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보상받고, 1번은 보상받고, 그러니까 우리 땅이 도로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간다, 이쪽은 이제 도로가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들어갈 때는 바로 제가 여기서 들어갔는데요. 3번에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 이제 잘리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밑으로 좀 더 나갔네. 자, 이렇게 잘 다루십시오. 자, 이렇게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그죠? 땅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면은, 제 생각은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수도 물 빼는 곳은 이 방향으로 해서 물을 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 배관은 이쪽으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땅 좌향. 자, 이곳이 이제 정남향이고 여기가 이제 정북입니다. 여기 이제 정서향이고요.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4시, 5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동남향으로 향후 건물을 지으셔도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집은, 우리 땅은 집은 여기다가 짓고요. 여기다 짓고 이 방향으로 하수도 배관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짓자, 짓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부분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티도 들어간다. 도로가 확장도 되면은 우리 땅에서 오늘 현장 방송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땅은 나중에 여기는 잘리 나갑니다. 보상 다 받았기 때문에 도로로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오늘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지적도로 살펴보고 현장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백진면 봉황리 745번지입니다. 자, 지적도를 보면은 잘려 나갔습니다.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1번, 2번. 그러니까 2번은 오늘 우리 소개할 땅이고요. 1번은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보상받고 잘려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이고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 향후 한 1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백진면 봉황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입니다. 한 다랑이 완만한 땅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저 위에 이제 덩그라니 드러친 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2차선인지 아니면 2차선 폭 정도의 도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래 내년 초되면은 완공이 되겠네요. 요 마을까지 도로를 넓힌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매물 면적, 총 면적은 538평입니다. 지역은 여기가 보존관리지역이에요. 건폐율 20의 용적률 80%인데요. 향후 건물 지면은 보자 한 100평 정도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m, 8m 포, 우리 땅은 약 37m를 접해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전봇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요 밑에 지금 밭 보이시죠? 지금 오는 밭은 요 밭입니다. 요 오는 외모는 요 밭입니다. 그러니까 한 7m 정도 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로에 지금 상하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우선에 상하수도 없으면은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이 방향으로 보고 이제 건물을 지으시면 되는데요. 동남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만합니다. 멋집니다. 뷰가. 뒤쪽에는 지금 보면 봉학산이 뒤에 받쳐주고 앞에는 지금 일급수 도랑이 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있는 배산 임숙격의 명당 동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요 밭하고 뒤쪽에 산소가 한 3구 정도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이장은 완료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농경지하고 산소터하고 요 뒤에 땅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산소 3분이 있었는데 이장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땅에는 산소는 없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우선 산소터부터 한번 볼까요? 산소가 있었던 자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땅도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할배 할매 분묘가 3구 정도 있었어요. 3구 정도 있었는데 다 이장 완료했습니다. 돌무더기 있죠. 돌무더기 앞자름으로 우리 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뷰가 정말 좋다. 앞에 확 트여가지고 속이 시원합니다. 자, 매매 금액은 금매 당 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산소 3구는 이장 완료를 했다. 자, 밑에 따라 한번 가볼게요. 사진 찍어요, 사진. 예. 궁금해서 누가 물어본다.
지하수는 파야 되나? 저 마을 간이 상수도를 연결해야 되나? 갈로가 안 지나가나? 요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전기는 뭐 당연히 전신주가 있으니까 땡기면 되고. 자, 요 밑에 부분에 밭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 위, 뒤쪽에 집 짓는 것보다는 여기 한 중간 지점에 집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고구마 심는 것 같다. 그냥 고구마 심었네. 자, 이래 보면 되겠죠. 앞 전망이 확 튀잖아요, 그죠? 흔하니 뭐. 난 간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성주읍내에서 제가 촬영으로, 제 촬영으로 오니까 한 15분, 16분 정도 소요됐고요. 일반인들이 운전하여 올 때는 한 20분 정도, 성주읍내에서 20분, 성서계대에 한 5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 도로 반대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하수도 배가 있는지 오는 거는 옆에 지금 요 국어가 접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관을 빼시면 됩니다. 맞지? 이 구구가, 구구가 저 건너편에 있네. 두릅나무 잔뜩 심어져 있디. 자, 아무튼 그 하수도 물 빼는 거는 나중에 보고 정리하는 걸로. 건축물 질 때 그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관로가 안 보인다? 물 빼고, 하수도 물 뺄 곳이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땅 좋다. 땅 좋아. 자, 나가볼게요. 이 앞에는 돼지감자 심으면 되겠네. 앞자락에는 돼지감자. 뒤쪽에는 두릅나무가 좀 많이 심겨져 있는데, 저거는 우리 거 아닌 것 같아요. 뒤쪽 사람 땅 것 같아요. 두릅나무는. 거기, 완전 기름지다. 땅 좋다잉. 자, 요런 땅은, 귀한 땅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도로공사 완료되면은 땅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사두셔야 돼요. 지금 사두셔야 그나마 그래도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황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또 전원주택부지, 완전히 도매산골입니다, 여기가. 청정지역이고요. 인근에 지금 축사라든지 이런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주 그 공기가 쾌청하고, 그렇습니다. 완전 청량감이 맴도는 그런 곳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오는 관계로 카메라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방송을 다 했습니다. 설명할 게 별로 없다. 아무튼 이 땅은 도로 개통되기 전에 사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개통되면은 이 가격에는 안 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땅 주인은 현재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요 땅은 저렴하게 나와 있다. 500여 평 정도 되니까 평수가 크다 싶으면은 아는 지인하고 같이 사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은 일곱수 또랑이 쫄쫄 흘러갑니다. 좀 이따가 카메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황리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내려가서 계곡에서 뵐게요. 그 좀 전에 있는 그 전원주택지에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일곱수 계곡이 철철철 흘러가는 도랑이 있습니다. 여름에 뭐 놀기는 좋겠다, 이게.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돼요. 계곡 봐. 여기요, 민물고기 많아요. 옛날에 그, 잡아봐서 알아요. 가슬기는 안 되네. 가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일곱수, 계곡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소리 감상하시죠. 걸어서 한 2분, 3분? 딱 걸어 내려오면 바로 여기 계곡입니다. 아까 그 땅에서.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